태풍. 날씨가 왜 이러지? 비도 많이 오고 바람에 우산이 뒤집혔잖아. 이렇게 힘이 센 바람이 있다고? 그건 바로 나, 태풍이지. 내가 비바람을 일으켰어. 태풍이라고? 넌 어쩌다 이렇게 힘이 세진 거야? 그게 말이야. 난 원래 바다 위를 떠다니는 공기였어.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받아 몸이 가벼워져서 점점 하늘 위로 올라갔지. 그렇게 구름이 됐어. 그런데 햇볕이 계속 뜨거워서 구름이 점점 커지는 거야. 뜨거운 공기가 모이고 모여 구름이 점점 커지면 빙글빙글 돌게 돼. 햇볕은 계속 뜨겁고 구름은 커지고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다 보면 바로 나처럼 힘센 태풍이 되는 거지.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쌩쌩 불고 우르르 쾅쾅! 천둥과 번개도 칠 수 있어. 진정해! 으아! 빨려 들어간다!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왔어. 뭐야, 여긴 왜 이렇게 고요해? 여긴 태풍의 눈이야. 태풍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가운데 부분은 아주 고요해. 비도 바람도 없지. 태풍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모든 게 바람에 휩쓸리잖아. 그럼 너는 사람들을 괴롭히러 오는 나쁜 태풍이구나. 아니야, 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바닷속에 산소를 줘서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강한 바람으로 공기 중에 있는 더러운 먼지를 날려보내기도 해. 태양빛에 뜨거워진 공기를 지구 곳곳에 퍼뜨려주기도 하지. 그런데 너 아까보다 작아진 것 같아. 맞아. 나는 바다에서 땅으로 오면 힘이 점점 약해져. 바다의 뜨거운 공기가 없어지거든. 또 높은 산과 건물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 이리저리 부딪혀 점점 작아지지. 나왔다! 작아지고 작아져서 다시 공기가 되었어. 내년 여름에 또 만나자. 안녕! 내년에 또 온다고?